스나 선수가 오늘 오전 밴쿠버에 도착했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에는 수많은 팬들과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연아는 브라이언 오서 코치, 안과 데이빗 윌슨 등 전담팀과 함께 밴쿠버 공항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 촬영에 응한 뒤 소감을 밝혔습니다. 설렘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프론트에서 많이 기다렸고 또 빨리 오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강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프론트에서 준비한 만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선수단 관계자와 장난도 치며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연아는 삼엄한 경호 속에 선수단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밴쿠버 시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밴쿠버 공항엔 국내외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려 김연아에 쏠린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일본 기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決戦が 始まる かなと思いましたね. ちょっと驚きましたね. 予想以上ですごく厳戒態勢になってて びっくりしました. 김연아는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경기가 열릴 퍼시픽 컬리시움 경기장에서 첫 공식 연습을 갖습니다. 밴쿠버에서 SBS 이성훈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